뽀뽀할 게 없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잘생기고 확실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럴듯한 얘기인가 하고 듣는데요. 참 볼품없고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합니다. 그 정치인이나 되려도 좀 얼굴이 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사람이 너무 못생기면 대통령 안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만하면 잘생겼잖아. 뭐 나무랄 게 별로예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만하면 잘생겼어요. 전 남자답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재미족같이 이렇게 빽빽한 사람 말고. 저랑 우리 애들이 닮은 그 정도가 아니고 카라스마라는 나라는 닮았다가 아니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빌립과 도마가 예, 요한복음 14장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야 나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나를 봐서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앉으셨느냐.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된 거를 높은 곳에 계신 거기 헬라어로 다니는 후페너스 높은데 계신 to sit down 거기 S-E-A-T가 아니라 S-I-T 잘못됐습니다. 그분이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아멘. 예, 위엄이다 그러는 건 메가로소 운해라는 말은 여러분 메가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eatness라는 뜻이에요. 루소네라고 해서 디비니티 신성이다. 네, 광대하신 분이다. 머제스티 위엄의 분이다. 그래서 위엄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네, 그분의 신성이다. 그분의 크심이다라고 번역해도 다 그 단어에서 나온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위엄의 하나님. 신성. 디비니티. 그분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뭐라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예, 거기서 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다 갚아내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사역에 예수님 하신 기적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논란이 있고 정말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모든 행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악을 대속하는 일로 정점을 찍지 않으셨더라면 그 나머지 것은 다 잊혀버리고 묻혀버린 일이 되죠. 십자가에서 찍으신 그 정점으로 인하여 그 전에 하셨던 모든 사역이 이 땅에 있어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가르침이 다 영원한 예, 효력을 가지게 돼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모든 삶에서 기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의미가 돼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2022년 수요일날 강의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